안녕하세요. 유짜이브 해님입니다. 카메라 위치가 살짝 바뀐 것도 같고. 자, 모두 모두 안녕하세요. 오늘은 유튜브 브랜드. 하이, 유튜브 브랜드. 잘 찾아오셨나요? 오늘은 수요일이니까. 어머, 빨간색 옷안 갈아입었구나. 빨강빨강. 이런. 자, 오늘은 간만에 중식입니다. 거의 근몇달 만일 거예요. 중식. 진짜 오랜만에. 장효댕님도 생돈 2,000원을 또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제가 자주 시켜 먹던 곳이죠. 떴다철 가방. 근데 옛날에는 탕수육이 더 맛있었지만 셰프님이 바뀐 이후로 탕수육이 조금 바뀐 이후로 탕수육 큰걸안 시켜 먹어요. 그냥 세트로 먹습니다. 그래서 더보기란에 보시면 제가 설명을 다시 다 적어놓긴 했는데요. 일단은 깐쇼새우 32,000원이고요. 탕수육과 짜장면 두개 세트가 16,000원이에요. 그리고 고추잡채가 27,000원, 잡탕밥이 12,000원. 그래서 원래는 87,000원인데요. 88,000원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거 중에서 1,000원이 더 비싼 게 하나 있을 거예요. 간만에 시켰더니 가격이 1,000원 뭐가 올랐나 봐요. 자, 그리고 짬뽕 국물도 여기 있고요. 자, 첫입은 무조건 짜장면이죠. 안 불었어. 안 불었어. 자, 먹어봅시다. 여기서 또 자동초점 한번 욕심이 나네. 환장하게 만드셔야지, 또. 환장하게 만들어야지. 줘봐라! 줘봐라! 냠냠냠.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저만 먹는 것 같아서 죄송하네. 역시. 짜장면은 첫입이죠. 짜장면 너무 너무 적다 양이. 세트로 시켜서 그런 거겠죠? 맛있지. 너무 자잘하고 맛있네요. 뭐가 제일 맛있나요? 저 짜장면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중국집에서 파는 음식 뭐 이것저것 진짜 맛있긴 하지만 짜장면이 최고인 것 같아요. 첫 번째 그릇의 짜장면은 정말 환상입니다. 짱! 진짜 맛있어요. 칠리새우도. 언니 생돈, 출석 생돈, 현지은님께서 생돈 5,000원을 제주도 야방은 내 마음속에 저장. 네. 이제 한 천명 정도 보셨는데 그분들과의 추억으로 끝났습니다. 자, 새우도. 뭐 남정화님께서 또 생돈 2,000원을 또 감사합니다.
새우도 한입 하시지요. 일어난 김에 탕수육도 보여드리리. 탕수육도 알. 꾸! 아, 칠리새우는 여기 진짜 맛있다. 네, 됐습니다. 고문이죠. 진짜. 이거 진짜 고문인 것 같아. 중식하고 라면은 너무너무 고문인 것 같아. 감사합니다. 언니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꽃빵 한번 먹어볼까요? 꽃빵은, 그게 팔보채는 뭐냐면, 고추잡채구나. 고추잡채는, 피망 있잖아요. 피망하고, 파프리카인가요? 빨간 것도? 파프리카 이것저것 막 이렇게 썰고, 고기도 좀 얇게 썰고, 버섯도 썰고, 새우도 들어있고요. 이거를 볶아가지고, 이 꽃빵에다가 같이 싸먹는 그런 요리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위 올려가지고. 일단 씹히는 맛이 좀 있죠. 아주 좋아요. 오늘 맛있네, 이거. 이거 간 너무 센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김지은님께서 생도 5,000원을 다중맘 육회하고 언니 먹방 보면 힐링 중이에요. 아, 꽃바 풀어. 그냥 씹어 먹었네. 아, 너무 흥분한 나머지 꽃빵을 싸서 드십시다. 싸서 이렇게. 오늘 중국집은 이 꽃빵을 튀겨서 나온 데도 있는데 저 그거 한번 먹어보고 싶은데. 요즘 꽃빵 튀기는 게좀 대세라던데요? 그런지 알아요, 그 꽃빵. 튀겨서 먹는 그 꽃빵. 나 오늘 맛있다, 이거. 그쵸, 튀겨서 연후에 먹는 게 요즘 맛있게 먹는 방법이라던데요? 호빵을 튀겨서 연어에 찍어 먹거나 뿌려 먹는 거. 그 연남동에서 유명한 데 있어요. 짱맛 존맛이에요. 너무 남정환님께서 또 생도 2,000원을 또 감사합니다. 아, 간말이 또 중심 먹는 게 맛있네. 짜장면 불기 전에 조금 더 먹겠습니다. 근데 짜장면은 솔직히 불어도 맛있는 것 같아요. 이 뿜맛에도 먹는 것 같은데? 이 뭔가 이게. 짜장면은 어떻게 먹어도 맛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새우. 제가 이 집에서 제일 좋아하는 거 아니라, 그러니까 제일 마음에 들어 하는 게, 깐쇼 새우예요. 여기 진짜 튼실해요.
싱가포르 가면 칠리 크랩 먹을 때 주는 튀김빵 같은 것도 존 맛이에요. 아유, 좋은 거 드셨네. 탕수육을 면에 딱 싸서. 아, 근데 면이 얼마 안 돼, 진짜, 이거. 아껴 먹고 있는데도 이러네? 네, 제주도 잘 갔다 왔습니다. 홍어 삼합을 제가 못 먹어요. 아마 김혜원님 독감 약 먹고 먼저 자요. 얼른 나가세요. 요즘에 너무 심하대요. 독감이 오래가고 독하고 너무 힘들고 주사 꼭 맞으시고 얼른 감기는 근데 아시죠? 외국에서도 주사 같은 거가 필요 없고 무조건 비타민에 푹 잠만 자라 그래요. 무조건 주무셔야 돼. 과메기도 별로 안 좋아하는 건 아닌데요. 배가 안 차요, 과메기는. 너무 싸먹고 앉아있으면 승질나요, 약간. 그렇지 않아요? 너무 조그매서? 그리고 오늘 깐쇼새우 양을 되게 많이 주신 것 같아요, 평소에 비해. 아닌가? 나만의 착각인가? 양이 평소보다 좀 많아 보이는데? 제주도 가셔서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오셨나요? 네. 사리사리. 회전 식탁입니다, 회전. 회전. 중국 요리에 맞춰서. 제가 중국 요리 때문에 이거 산 거죠, 처음에. 꽃빵도 보이시고. 보이고. 흑돼지 드셨나요? 아, 그럼요. 흑돼지 짱 맛있었죠. 아, 그 쫄깃함과 그, 아우.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 목살인데도 부드럽고. 와. 짜장면 한입 마지막이네. 마지막 한 입이네. 요식당은 이케아에서 샀습니다. 회는 드셨나요? 아, 그러면 회를 안 먹었네요. 갈치회랑, 이게, 갈치, 요번에는 주로 갈치를 먹었어요. 갈치구이, 갈치, 그 뭐냐, 조림. 그래서 거기서 조금 조금씩 나오는 회는 먹었어요. 괜님 피파오 입은 것 같아요. 피파오? 아유, 조사장님 감사합니다. 힐링 힐링. 이거를 펴서 먹으려고 해도 이거 너무 묻어갖고 이거를 싸서 먹읍시다, 이렇게. 그렇지. 오늘은 이게 맛있네. 희한하네. 빵이 부드럽고 맛있네요. 오늘 간이 참잘돼 있네요.
화면이 너무 빨개 보여요? 오늘 너무 정신없죠? 빨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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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고문이에요. 야채 씹는 소리가 좋은 것 같긴 해요. 저는 2층 사운드를 찾았습니다. 와, 제가 제주도 가서 그 뭐죠? 비트? 비트를 먹어봤거든요. 그 요만하게 무 같은 거 있잖아요. 빨간 거 자두새. 와, 비트 왜 이렇게 맛있어요? 어? 비트를 먹는데 소리도 너무 좋은데 맛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비트 한번 하려고요. 그 너무 맛있어요. 비트 달달하고. 약간 내 목에 잘 어울리나요? 오늘 술이 맛이 달고. 잠시 휴지 좀 휴지건요. 수저 좀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수저를 못 챙겼네요. 수저를. 호이. 밥을 좀 먹어보려고. 근데 제가 밥 종류를 원래 제일 마지막에 먹어요. 이게 그나마 제일 안 불고 좀 그래가지고 그 짜장면 다 먹고 면 같은 거 다 먹고 먹거든요. 잡탕밥은 제가 방송에서 여러 번 먹었죠. 이것은 각종 해산물 그리고 각종 야채, 청경채도 들어갔고 갑오징어도 들어가 있고 쭈꾸미도 들어가 있는 거였고 해삼도 들어가 있고 뭐 또 뭐가 들어있나? 또 이것저것 많이 새우도 들어가 있고요. 섞어서 밥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밥 종류 중에서 아마 제일 비쌀 거예요. 약간 저 일할 때 사치 부리고 싶을 때는 짜장면 말고 이거 시켜 먹습니다. 진짜 맛있긴 해요. 근데 이게 팔보채랑 좀 맛이 비슷한 것 같아요. 팔보채랑. 그것도 각종 야채랑 이거 새삼을 넣어서 이렇게 볶은 건데 이렇게 해서 비염이 좀 있습니다. 콧 풀어주고 싶죠. 오늘 간들을 참 잘 맞추셨네요. 와, 오늘도 이거 먹어보는 것 중에서 여기 제가 몇 번 시켜 먹어봤거든요. 오늘이 제일 맛있는데? 셰프님 또 바뀌셨나? 태연님도 어서오세요. 새우 잡탕밥 맛은 한입 넣자마자 바로 그 맛이 납니다. 해산물 향이 확 나요. 해산물 향이 완전 나요. 이거는 솔직히 13,000원? 받을만해요. 14,000원인가? 받을만해요. 정말 각종 해산물 맛이 다 나요. 그리고 약간 매콤한 느낌? 언니 쌍꺼풀 라인이 블링블링해요. 어머, 오늘 너무 많이 찌랬네. 어머, 눈 부셨겠다. 눈 안 부셨어요? 눈이 아파요? 괜찮으시겠어요? 오늘 곱추 잡채 진짜 맛있어요.
아우, 아이고, 얼굴 타다. 근데 너무 어두워요, 님들아. 조금만 올릴게요. 다 먹으면 턱은 안 아픈가요? 웬만하면 안 아픈데요. 그때. 곱창이 조금 식으면 좀 너무 질겨지잖아요. 그때가 좀 아픈 것 같죠? 계속 쉬다 오면. 머리 색깔 많이 바뀌어졌어요. 저 깜놀했어요, 제주도 가서. 누가, 친구가 사진을 뒤에서 찍어줬는데, 아, 머리가 굉장히 밝은 거예요. 그래서, 씨, 언제 이렇게 또 이렇게 밝아졌냐. 그래서 금방 풀렸어요, 색깔이. 그게 제가 탈색을 여러 번 했어가지고. 버블티. 저도 버블티 좋아합니다. 버블티. 버블티. 다음에 먹방에 좀 퍽퍽한 음료수, 저 뭐냐, 음식이랑 할때 같이 할 거예요. 연남동 땅값 막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전 오른 지는 꽤 됐어요. 한 2년, 3년 정도 됐어요. 많이 오른 지는. 언니 중국집 요리가 짱이에요. 근데 맨날은 못 먹을 것 같아요, 솔직히. 제가 고기는 맨날 먹을 수 있거든요. 아, 근데 중국식 요리는 딱 적당히 뭐한 일주일에 한 번이나 이렇게 좀 이렇게 좀 텀을 줘서 먹는 게 나은 것 같아요. 김지은님이 2,000원을 언니 먹방 최고 다둥이맘 또 쏩니다. 다둥이맘님이신가? 제 방송에 화성인 바이러스 나온 적은 없습니다. 여기 짬뽕 살짝 매울 것 같네요. 아유, 시원하다. 이제 좀 배고픔이 좀 사라졌네요. 이제 천천히 즐기면서 소통도 좀 하고. 아까 너무 정신없이 소통없이 먹었죠? 연남동 토박이신가요? 아니, 3년 됐어요, 이사 온 지. 언니, 중국수, 여주님이 주신 중국수 제주도 가져가셨나요? 물어보셨는데, 못 가져갔어요. 술이 친구들이 너무 많이 가져와가지고 다못 먹을 것 같아서 괜히 다 도로 가져올 것 같아가지고 못 가져갔어요. 다음에 집에서 친구들하고 같이 먹으려고요. 어머, 빨간색 보호색이 됐네. 이게 안 보이구나. 맞다. 오늘 눈 겁나 왔죠? 그래서 배달이 오늘 아예 안 됐었어요? 그러게, 오늘 배달 됐네, 그러고 보니까. 근데? 눈 제가 새벽에 어저께 산책하느라고 나갔었거든요. 와, 눈이 완전 빙판길이던데요? 손도 안 붙었네. 그리고 오늘 너무 추워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잠깐 나갔다 왔는데, 와, 오늘 대박 추워. 내일은 마이너스 14도래요, 님들아. 내일 진짜 꽁꽁 메고 나가셔야 돼요.
제주도 빵집 맛있는 데 많아요? 와씨 나는 왜 못 봤지? 아니 오늘은 왜 물 드시나요? 전 중심 먹을 때 막 콜라 사이다 먹으면 너무 달더라고요. 임효영님께서 생돈 1,000원을도 감사합니다. 맛있는 거 사 먹을게요. 흑돼지지 추천이요. 돈 돈가돈? 아, 돈사돈. 돈사돈도 맛있었고요. 저번에 인스타 가시면 제가 간 곳도 있거든요. 거기도 맛있어요. 근데 제주도는 다 맛있는 것 같아요. 제주도는 그냥 고기 다 맛있는 것 같은데요? 칠동가 맞아. 칠동가도 맛있어요. 칠동가. 오늘 점심 조금 드셨어요? 많이 먹었어요. 오늘 피자 큰 거 한 판에 김치찌개 밥도 먹고 빵도 먹고 과자도 먹고. 북미는 영하 10도는 따뜻할 정도예요. 보통 영하 30도예요. 아 진짜 너무 신기합니다. 그것도 사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와, 전 추우면 진짜 죽었거든요. 와, 옛날엔 안 그랬는데 나이가 조금 들면서부터 한 35살 정도부터는 추우면은 막 죽을 것 같아요. 막 환장할, 막 사람이 막 환장할 듯. 그죠? 괜찮아요. 감기 때는 잘 먹어야 돼요. 그럼요. 잘 먹고, 잘 쉬고, 계속 자고. 아유, 덕미님,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언니, 제주도 가서 흑돼지 멸종시킨 거 아니죠? 아니에요. 되게 조금 먹고 갔어요. 네 명이 가서 20만 원 안 넘었어요. 근 20만원. 아마 민영민영님 일단 출첵합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따뜻하게 입으시고요. 민영민영님도요. 감사합니다. 새우가 꺼내준다니까. 금요일에 19도, 마이너스 19도라고요? 서울에 가요? 서울이 마이너스 19도라고요? 우리나라가 원래 서울에 그렇게 추울 때가 있었어요? 실화입니까? 금요일에 제일 춥대요? 어머 금요일 약속인데? 헐 아니 19도 어떻게 나가? 바깥에 일하시는 분들 어떻게 해? 난 그분들이 너무 제일 진짜 불쌍하더라. 힘들어 보이시더라. 그 주차원들 있잖아요. 백화점 가거나 이런 데 가면은 주차원들 서서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밖에서 너무 심한 그분들 너무 저 일체 못할 것 같아요. 와 진짜 언니 밀가루 드신 다음에 콩가루 먹으면 좋대요. 소화가 잘 된대요. 제주도는 누구랑 가셨나요? 제 지인들과 갔죠. 같이 다 따로 갔지만 모아서 논 거는 여섯 명? 한, 둘, 셋, 넷, 다섯, 여섯.
초코 스페셜이랑 제가 의외로 초코를 많이 못 먹습니다. 단 걸 좋아하는데 이거 의외로 초코를 많이 못 먹어요. 근데 이번에 내일 정도에 내일이나 내일 모레 정도에 그거 먹고 싶은 거 생겼어요. 엄마 그거 크리스피 도넛이 요즘에 너무 땡겨요. 후식으로 크리스피 도넛을 한번 먹을 거예요. 계속 요즘에 또 그것도 며칠째 찾아보고 있어. 계속 먹고 싶어 해. 먹고 싶어. 언니 제주도 동백꽃은 보고 오셨나요? 이만큼 이만큼 일본의 NNM 오레오 크리스피 도넛 나왔어요. 일본에만요? 한국에는 없어요? 단무지 안 드시나요? 이런 요 음식은 단무지가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딱 짜장면요? 전복 김밥이 맛있었어? 제가 요번에 제주도에서는 김밥을 다 못 먹어보고 왔어요. 전복 김밥은 뭐 그 어디지? 그 저기 오는정 김밥 이런 거 못 먹어봤어요. 엄마 애플님 출근 도장 찍고 갑니다. 꽃방 푸는 언니 모습 단아하시네요. 오늘도 맛있게 드세요. 애플님 출근 화이팅입니다. 모츠나베가 먹고 싶은데 지방이라 전문점이 없어요. 누나 제가 배달 하는데 알아요. 진짜 맛있어요. 와, 나 그거 버렸나 근데? 누나 제가 다음에 그 알려드릴게요. 그거 인터넷으로 이름 뭐더라? 무슨 집이지 그게? 저 배달 시켜서 먹어봤거든요. 엄청 맛있어요. 3천 된 거 아닌데? 아 뭔데? 사진 찍어놓은 거 있는데. 힌트 주세요. 아니 힌트는 없고 택배로요. 이렇게 진공 포장으로 다 이렇게 하나씩 와서 소스 붓고 물 붓고 이렇게 막 끓여서 드시면 돼요. 짱! 소스도 거기 있어요. 모츠나베 먹을 때 따로 소스 준비해야 되나. 거기도 다 줘요. 거기 소스가 다 따로 있어요. 이따가 먹방 끝나고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동영상에 있는 모츠나베 집인가요? 아니요. 거긴 택배가 아니라 포장해서 온 것이고요. 거기 저기 대구 쪽에. 잡탕 맛은 완전 해산물 맛입니다. 해산물 맛에 약간 매콤한 맛. 언니는 20살 되셨을 때 뭐 하셨나요? 특별히 한 거 없는 거 같은데요? 친구들하고 놀지 않았을까요? 지금 방송 꺼졌어요? 로딩 됐다고요? 뭐지? 뭐 때문이지? 유튜브 문제 있나?
아우, 채블리니 감사합니다. 언니 배 안 부르신가요? 아직은 이게 좀 풀면 배부르지 않을까요? 언니 다다음주에 대구 가는데 어떤 음식이 제일 맛있었나요? 혹시 매운 거 잘 드시면 찜갈비 드세요. 찜갈비 매운데 진짜 맛있어요. 그리고 납작만두 짱 맛있어요. 어머 진짜 지금 로드버 문제 있어가지고 갑자기 1000명이 사라졌어요? 그냥 유튜브 이래라! 류희연님 안녕하세요. 호주에서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언니 새우 얼마나 큰가요? 이따 보여드릴게요. 아, 코가 좀 또 막히기 시작하네. 초대되니까. 짜자잔. 아이고. 짠짠. 그게 보이십니까? 이게 제 입에 꽉 찰 정도면 굉장히 크다는 거죠. 잠옷인가요? 외출복은 아니죠. 그쵸? 언니한테 정착했어요. 아, 빵님 감사합니다. 요즘 유튜브 배가 불렀나봐요. 열심히 일하남. 요것들이 요거 그건 그런가? 다 그렇게 되는 건가? 처음에는 막 그러더니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더니 아 유일하게 구독 중인 먹방이에요. 감사합니다. 언니 혹시 배달 시킬 때 햇님 언니 알아본 적 있나요? 아니 한 번도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런 적은 있죠. 제 배달을 옛날에 한 세 군데에서 시켰을 때 그때 아마 햄버거 그런 거 있을 거예요. KFC, 맥도날드, 롯데리아인가? 그거 세 개 시켰을 때 당황스럽게 그 세 분이 한꺼번에 오셔가지고 좀 당황스러울 때가 좀 있긴 있었죠. 하필 또 이렇게 현금을 냈는데 잔돈이 없어져가지고 그들끼리 이렇게 잔돈을 왔다 갔다 했다는. 제 앞에서 민망하게 파파쿡 같다. 파파쿡. 잠시만요. 혜니님 옴뇸뇸뇸뇸 먹는 모습 좋아요.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지연님이 또 현재 2,000원 또 감사합니다. 님들아 파파쿡 그 파파쿡 사이트 한번 들어가 보세요. 거기에 모츠나베 있어요. 그게 한 개당 18,000원 되거든요? 어 임효영님도 생돈 2,000원을 또 감사합니다. 맛있는 거 사 먹을게요. 그 18,000원인데 그게 한 2-3인분 돼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두 개 시켜서 제가 혼자 먹으면 진짜 배불리 먹거든요? 그 양이 절대 적지 않아요. 18,000원짜리 두 개 저기 하나가 그거를 그거 하나 시켜서 두 분 딱 드실 양만 하고요. 한 세네 분 드신다 싶으시면 딱 두 개 시키셔가지고 다 먹고 우동사리도 주거든요. 우동사리 먹고 그 다음에 치즈밥. 치즈는 따로 하셔야 되거든요. 치즈밥은 밥에 밥 국물에다가 밥 넣고 치즈밥 해서 드시면 양은 진짜 딱 맞아요. 저 배 완전 배불리 먹어요. 그거 먹으면 딱 그거만 먹어요. 엄마.
수진님 3,800원을 퇴원이 또 지연돼서 우울하던 차에 언니 방송 보면 또 힐링. 항상 감사합니다 언니. 너무 이뻐요. 어디가 아프셔서 또 퇴원하고 계신가. 아, 병원은 진짜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저번에 우리 엄마 한 일주일 동안 입원했었는데도 진짜 힘들어 하시던데 병원은 진짜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있으면 막 더 병날 것 같고 막 그런데 얼른 퇴원하세요. 왕 캐치하시고. 오늘 우울하시던 분이 많네. 언니 방송은 진짜예요. 네, 지금 생방송이에요. 진짜 방송이에요. 햇님 뷰티 언제 햇뷰티 한번 더 해주세요. 지금 고민 중에 있어요. 한번 더 해볼까 생각 중인데 제가 다시 일부러 하나 사가지고 제가 사용하지 않았던 그런 아이템들? 제가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아이템들을 한번 사서 한번 해보기? 갑자기 궁금하더라고요. 제가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게 너무 많잖아요. 솔직히 저는 사용하는 것만 하니까. 한마디로 리뷰? 아, 리님 소리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햇뷰티 말고 햇패션 어떤가요? 저요? 저요? 제 옷을 입는 거 보면 전혀 이렇게 공감할 수 없는 옷을 입을 텐데. 괜찮겠어요? 이게 싸먹으니까 진짜 간이 딱 맞군요. 이래 싸먹는 거구나. 어쩌다 이제 문혜님이 되셨나요? 제 입이 좀 짧거든요. 광혜진님 어서오세요. 이거 영상 녹화되는 건가요? 네, 녹화가 되고 있습니다. 오케이. 햇빛이 재밌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요즘에 제가 화장을 잘해요. 안 느껴지시나? 옛날에 비하면 장족의 발전한 것 같지 않아요? 잘하는 것 같은데? 인가? 혹시 노원 와보신 적 있으신가요? 노원? 노원. 노원구가 어디 쪽에 있지? 제가 어디 갔었을 거예요. 근데 제 기억을 못할 뿐? 방송 이후에 파마 하셨나요? 했었잖아요 저. 했다가 난리 났었잖아요. 머리 금지어 했었어요. 하도 언니 머리가 왜 저래요? 아니 저 사람 머리가 왜 저래? 그 얘기가 하도 많이 올라와서 금지어 했었어요. 금지어. 머리 금지어. 왜 대륙 TV 안 해요? 제로TV? 제로TV는 뭐예요? 그치, 그죠. 머리 단어를 제가 박용수 수시로 바꿨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박응수 씨왜 저래요? 그랬었죠. 저 언니 박응수 씨왜 저래? 막 그런 거. 연트럴파크가 유명해서 구경 갔어요. 요즘에 너무 추워서 사람이 없을걸요? 그리고 연트럴파크가 뭐 그냥 공원인데? 그 이후로 파마 금지. 언니 똥냥꿍 좋아하시나요? 네! 똥냥꿍 좋아합니다. 그 시큼시큼한 거 되게 좋아요. 노란 걸? 이거요? 아, 노란색으로 보이는군요. 이거 원래 더 빨간색인데요. 지금 먹고 있는 건 잡탕밥입니다. 똥냥꿍 먹방 해주세요. 그러게요. 왜 똥냥국은, 생각해보니까 똥냥국을 제가 먹방을 하긴 했었을 텐데. 그죠? 똥냥국 좋아해요. 저 동남아 음식 되게 좋아해요. 냄새 나는 거. 향 진한 거. 언니 만동자가 최근에 가보셨나요? 한 2주 전에? 저 머리 했을 때, 저 2주 전에 머리 했을 때 갔었어요. 제이님네 선물 만동자 한번 드셔보시라고. 근데 마늘빵이 그때 탁 떨어져가지고 그때 못 사다 드렸어요. 생방송 언제 하시나요? 지금 생방송입니다. 언니 다음에 딸기 모찌도 한번 드셔 먹어 주세요. 저 그때 먹었잖아요. 그럼 이팅 사운드도 있어요. 언니 신과 함께 보셨나요? 아니요. 그거 아직 못 봤는데 너무너무 슬프다면서요. 근데 저 많이 우는 거 별로 못 보거든요. 근데 그건 봤어요. 1987을 봤는데 그것도 너무 울어가지고. 근데 보 봐야 되는 영화죠, 그런 거는. 욕 나오는 드라마. 욕 나오는 영화. 아, 진짜요? 홍만당, 딸기 먹지, 딸기 상태가 별로여서 전 별로였어요? 홍만당? 저는 홍만당의 딸기 모찌도 맛있지만 거기에 팬케이크 진짜 맛있어요, 니네랑. 팬케이크에 찍어 먹는 크림 소스가 너무 맛있어요. 언니 양이 부족하신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중식은 딱요 정도가 좋은 것 같아요. 중식은 빨리 질려요, 음식이. 약간. 탕수육은 여전히 다못 먹겠네. 옛날 탕수육 진짜 맛있었는데. 옛날에는 시골도 맛있는 찹쌀 탕수육이었거든요. 근데 바뀌었어요. 아, 그때 진짜 탕수육 진짜, 아, 너무 맛있게 먹었는데. 언니는 평생 된장찌개와 평생 김치찌개 뭐 선택하실 건가요? 아고. 저는 돼지고기 듬뿍 들어있는 김치찌개예요. 엄마! 영호님, 진님, 수진님, 언니 화이팅! 텍사스에서. 텍사스에서, 오. 역시 유튜브는 글로벌하네요.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을게요.
텍사스님, 땡큐. 차도 잔뜩 들은 된장찌개 라면요. 차도랑 구워 먹어야죠. 푸앙님, 푸앙님께서 또 생돈 2,000원을 또 감사합니다. 맛있는 거 사 먹겠습니다. 요즘은 옥수수 아이스크림 안 드시나요? 인터넷에서 시켜 먹어야 되거든요. 그게 파는 데가 많지가 않아가지고 인터넷 시켜야 되는데 인터넷 시키면 40개인가 오거든요? 저의 냉장고는 벌써 꽉꽉 차 있습니다. 40개 넣을 자리가 없어요. 아, 이은정님, 야근을 일주일 동안 파이팅입니다. 개 피곤하겠다. 동시 송출은 아니고요. 제가 수요일과 금요일에만 유튜브 하고요. 월, 화, 목은 또 아프리카 방송합니다. 언니, 보통 밖에서 식사하시면 보통 얼마나 정도 나오나요? 음식에 따라 다르죠. 저 갈치 먹방 했을 때 제주도에서 혼자서 먹은 게 25만원이었죠. 24만원 했나? 친구까지 다 해서 총 57만원. 미쳤죠. 근데 진짜 제주도 갔으니까 하는 것 같아요. 제주도 아니면 언제 그렇게 좋은 갈치와 먹방 아니면 언제 그렇게 좀 비싸고 맛있는 거 먹어보겠어요. 이케아 친구들하고 가면은 한 옹기종기 한 6명에서 시켜 먹겠지 하나를. 방송 못 봤는데 그거 파던가요? 하긴 해요 진짜로. 갈치가 이만했어요. 이만. 비싼 이유가 있긴 있어요. 너 총총님 어서오세요. 언니 저 일본 가요. 언니 추천 음식 좀 알려주세요. 일본은 돈가스 너무 맛있게 먹었었고 모츠나베 우동. 근데 맛집을 잘 찾아가셔야겠죠? 어우, 힘들이. 갈치랑 아이 컨택이 너무 무서웠는데 휴지가 살려줬어요. 제가 휴지를 살짝 덮었었죠. 어, 하나밖에 안 남은 거네? 이런. 자, 마지막 하나입니다. 50만원어치 먹고 서비스로 뭘 더 드셨나요? 서비스로 그 탕을 주셨어요. 그 해물 전복탕? 그것도 진짜 맛있었어요. 간소시 위에 새우 꼬리 껍질이 없나요? 있어요. 아 근데 제가 저는 통째로 먹는 거 좋아해가지고요. 꼬리 껍질 있어요. 근데 막 많이 거슬릴 정도는 아닌데요? 오뎅바 가시면 오뎅을 몇 개 드시나요? 제가 한 번 가봤거든요? 한 번? 오뎅바를? 근데 남들하고 좀 다르게 먹긴 하죠. 근데 아유, 그 주변 사람들이 너무 안 먹긴 했었어. 막 두 명에서 와가지고 말만 하고 오뎅 막 몇 개 한 막 한 두세 개 막 이렇게 끓여져 있고 막 그러면 안 돼요. 그건 민폐야 민폐.
저거 자리를 잡았으면 1인당 만원어치는 먹고 와야지. 한 열 몇 개 먹은 것 같은데요. 미니님 안녕하세요. 라이브는 처음 보네요. 어서오세요. 명분이든 먹방. 저는 저는 그런 게 있어요. 일단은 우리 집이 호프집을 해서 그런지 모르는데 그 자리값이 얼마나 비싼지 알겠거든요. 저는 왜냐면 우리 자리가 몇 개 없는데도 근 400을 내요. 저희는 월세를. 그러니까 그 한 자리 한 자리가 굉장히 그 뭐라 해야 되나 그 되게 중요한 자리인 걸 알고 있어가지고 그걸로도 아, 한 대, 한 군데 좀 비싼데 가면 그래도 한 자리에서 1인당 만 원씩은 먹어야 이 집에 그래도 괜찮겠구나. 그런 게 있어요. 그죠? 테이블 회전 속도에 따라서 매출에 영향이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른 가게를 가도 그냥 빨리 먹고 빨리 나오는 편이에요. 이렇게 한 곳에 오래 머무긴 게 못하겠더라고요. 미안해가지고. 아니면 차라리 많이 먹든가. 한 군데서 많이 먹든가. 아니, 빨리 먹고 빨리 나가게. 일본 팬분들이 일본인들을 모아서 팬클럽 만들고 싶다고 하시네요. 네? 그러지 마요. 일본에서. 팬님 가게 음식 먹방은 언제 해주시나요? 엄마 음식이 좀 질려가지고. 그래도 꽤 많이 한 편 아니에요? 오늘은 특별히 얼음물은 안 했어요. 날씨도 너무 춥고 저도 감기가 이제 좀 어떻게 좀 해보고 싶어가지고. 탕수육을 조금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탕수육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집을 시켜야겠어. 다른 건 다 여기서 시키고 탕수육만 좀 다른 데서 시켜야 될 것 같아요. 탕수육이 별로인 것 같아요. 자,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님들아. 오늘 뭔가 구렛나루가 좀 이상하네요. 아저씨처럼. 구렛나루가 좀 이상하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딸기 가져올게요. 녹은 프로폴리스 스프레이 추천합니다. 꼭 해봤죠. 제가